코로나 때문에 나는 코로나 되고. 터지기 전에 왔다 갔으니까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다 없어서 여기 이쁘더라고. 아 그냥 이제 사진만 찍고 가는 걸로. 아니 언니 내 우리가 찍을게. 아 연이 어 저쪽에 배 하나 더 있어. 어디? 아 못 찾는 거야 그냥. 에이 진짜 그냥. 야 그 옛날에는 이쪽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저로 저렇게 들어갔는데. 그래서 배를 타면 옛날에는 물소리밖에 안 났어. 그러니까 노젓는 소리 있잖아. 아 진짜 완전 다 바뀌어버렸네 그냥. 가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우리 또 갈 거야. 배 타러 꼭 갈 거야. 짱안으로 가면 되니까. 배 타러 고고 슈. 짱안으로 고고. 짱안으로 갑시다. 짱안 도착. 아유 네. 우리 언니는 또 안녕하세요. 어? 여기 자외선 때문에 자외선? 자외선 나빠요. 이거 뭐라 그러지 이거? 감기 조심하세요. 감기 조심하세요 하고 있네 지금. 우리는 자외선 조심해야 돼요. 자외선 우리 조심하세요. 기미 생겨. 여자의 최적은 기미예요. 더운 날은 비추야. 좀 그렇지 않아?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올 수밖에 없다 그러면 저처럼 이렇게 하고 오시든지 많은 준비를 하고 와야 될 것 같습니다. 더운 날에는 좀 살짝 비추. 이 코스와 술인데 어떻게 나요? 이 코스가 최고나. 아, 그럼 그거 그 동굴을 최고 말티고 하는 나 그거 같이 이거는 이제 동굴이 이거밖에 없죠. 동굴 많은 거 시원하고. 아 동굴 많은데 더우니까 감기 조심하세요. 빨리 와. 감기 조심하세요. 자외선 조심하세요. 아 진짜 오랜만에 오네 짱안. 사진 찍기 달인. 야 미나 여기 멋있다 이거. 지하로 내려가네. 어 지하로 내려가야 된다고? 어 이제 바뀌었어. 근데 아 여기 보트 스테이션 이렇게 해놨네. 안 뜨겁고 좋네. 이쪽으로 내려가구나. 아 이제 일 끝나고 마치고 올라오나 봐. 아 언니 아들. 어. 어 예쁘네. 이제 내려갑니다. 아 이렇게 길을 만들어놨구나. 이제 이게 길을 만들어놨어. 아니 그게 안전을 위해서 얘가 버스를 많이 대고 위로 길로 갔으니까 차들이 많이 다니잖아. 그래? 어 위험해서 표도 원래 저쪽에서 끊었는데 그래. 지금은 표를 주차장 앞에서 바로 끊어. 표를 끊고 지하로 안전하게 통과해서 갈 수 있도록 만들어놨네. 그 길이 되게 예쁘게 만들어놨네. 와 호연이야 완전 호연. 그리고 지하로 만들어놔가지고 이제 안 뜨거워. 날 뜨거울 때 거기 되게 더웠거든 지나갈 때. 어 여기 봐 진짜 이쁘게 만들어놨어. 야 완전 호이안처럼 예쁘다. 어? 와우 와. 이렇게 출구가 나옵니다.
걔 이렇게 다리가 나오네. 오. 원래 여기를 지하 없이 그냥 여기서 그냥 바로 건넜거든. 아니, 그... 그래도 강이라 그런가 바람이 좀 부네. 시원하다. 시원하네. 근데 여기는 바뀐 건 없네. 그지? 안에는 똑같아. 여기 소를 타고 있네. 아, 이게 역강이네. 사람이 많을 때 여기 그러니까 줄 쫙 섰는데 오늘은 빨리 간다. 관광객이 없으니까. 주말에는 현지인들 많을 것 같아. 이제 표를 주고. 오오 어. 오, 무서워. 오. 오. 아니, 아줌마가 나는 베트남 사람 몰랐어. 베트남 사람인지 몰랐어? 베트남 말을 잘했어. 아, 왜 베트남 말 잘하냐 그래? 그래 베트남 사람이라 얘기했어? 아, 원래 빈 나라에는 잘하는 거라 그러지. 사우디라 아라비아라 하지. 예쁘네. 괜찮아니 여기가 괜찮아. 그래도 물은 깨끗하다. 살짝. 물은 깨끗하네. 방송하네. 아, 설명하는 거야, 저렇게? 한국 한데 저기서 뭐라고? 한국은 알아듣겠다. 아, 한국에는 지나가고 있다. 아, 한국? 하면서. 한국에서도 오고 그런 말이야. 여기가 대단한 관광지입니다. 이러면서. 아, 전 세계인들이 나오는 데 지금 한국인들 지나가고 있죠. 아, 이러면서. 거기 어디서 왔어요? 아, 우리요. 저는 캄보디아. 사우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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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 리본. 아, 저는 성냥 팔다가 왔어요. 성냥 팔다 왔어. 수구리! 수구리! 우와. 엄청난 동굴이군. 아, 이 선글라스를 끼고 있으니까 어둡네. 아, 선글라스를 벗어야 돼. 와, 이 물 맺힌 거 봐, 위에. 어, 물 떨어져, 물 떠져. 어우, 어우, 어우. 와, 어우, 어우, 어우. 와. 아, 머리 수구리, 이제 수구리, 수구리. 수구리, 수구리. 많이 수구려야 돼, 많이 수구려야 돼. 안 유연하면 이거 박인 수구려야 돼. 그렇지. 아. 어떡해. 이런 동굴이 진짜. 아, 잠깐, 수구리, 많이 수구리. 이제 조금 넓은 데 나왔어. 아, 이제 허리를 좀 펼 수 있겠군. 우와. 저 리액션 언니는 하루 종일 우아우아야. 우와. 아, 이게 안 나와. 다 왔다. 아, 시원하네. 두 번째 동굴. 아우, 계속 수구려야 돼. 수구리 계속 수구리. 와, 이게 수위가 진짜 높네. 두 번째 동굴은 조금 짧네. 자, 탈출. 이제 세 번째 동굴. 여기는 천정이 좀 높네. 아, 이게 술 담그는 동굴. 술 담그는 동굴이라고? 맞아. 진짜. 진짜. 왜 못 믿겠지? 아, 그렇네. 술병 있다, 저기. 아. 저 안에. 아, 이게 다 술병이야. 이게 다 술병이야. 아. 그러네. 안녕. 진짜. 헬로. 자, 이제 세 번째 동굴이 끝나고 상원을 가야 돼요.
자, 사원 다 왔어요. 사원이 아니고 여기는 휴게실이야. 화장실 갔다가 휴게실 갔다가 하는 데네. 물 한 잔, 음료수 한 잔 먹고. 다양한 생물체가 날아다녀. 어우, 씨. 와, 오빠 땀 봐. 땀이 딱 조명조끼 입은 대로 땀이 났어. 이거 봐. 뭐 살이 쭉쭉 빠지네. 저 봐, 뒤에 하고. 너무 웃겨. 자, 이제 구경하고 갑니다. 자, 다시 고고. 베트남 사람이 옆에 앉았어. 수영길은 베트남 사람. 오공이. 오공이가 염색했어. 저 산이 있어. 어디 저기 산에? 봤어? 세 마리. 세 마리. 여기 두목 있네, 여기. 두목. 보스야. 보스. 오공이 보스. 오공이 보스. 다시 동굴 통과. 왔던 대로 다시 돌아가는 거 아니야? 지금, 맞아요. 그지? 여기는 바람 불어 시원하네. 시원해. 다 왔다. 우와. 통과. 바람 안 부네, 이제. 사원. 별로 안 좋아하는 사원 왔음. 아, 저로 가야 배를 탈 수 있나 봐. 맞아. 왜 이렇게 힘들게 해놨지? 이대로 내리면 계단을 타고 다시 올라가야 배를 또 탈 수 있어. 아유, 힘들어 죽겠네. 체력이 돼야 돼, 체력이. 여행은 체력이 돼야 돼. 아이고, 힘들어. 아이고, 아이고, 나왔다. 나비가 완전, 나비의 천국이네. 아이고, 다시 또 내리막길이네. 와, 저거 뭐지? 장홍인가? 이거 뭐야? 모르겠네. 우리 찍사 언니 난리 났네. 난리 났네, 난리 났어. 그렇게 좋아? 오, 너무 좋아. 나는 힘들어. 왜? 아, 계단 올라온 거야? 어디 갔어? 여기 둘, 멋있네. 다음 타자. 다음 타자. 하나, 둘, 셋. 옳지. 미나 가라. 내쪽에. 새치기 다리. 우리, 검정 고무시? 하나, 둘, 셋. 잠깐만요. 잠깐만요. 기다리세요. 헬로. 오. 찡찡찡찡찡. 절로 가 이래. 기분 좋네. 많이 불나요? 기분 좋게. 시원해. 한국이 최고야, 한국. 한국. 한국 최고. 나 배고파 죽겠어. 아줌마들. 배고파? 김 조금 더 없어. 김이 하나도 없어. 배고파서. 이제 어디? 같이 오. 거기 이거. 다 왔다. 고기 많아, 누나, 누나. 고기 봐, 고기 봐, 고기 봐. 고기. 엄마야. 까만. 아이고, 뱃놀이 하루만 하면 끝이야. 그러니까. 이제 밥 먹고 키워야 돼. 온천도 못 가. 짱아리 이렇거든. 배 탈 때, 너무 피곤하거든요. 한국 가가 있으면. 생각나. 생각나. 배를 다 탔어요. 짱한 다음에 또 올게. 한번 타고 나면은 오늘 할 일을 다 한 거예요. 그만큼 힘들다는 거지. 특히 여름에 땀 많이 흘릴 때.
땀으로 샤워를 하지. 근데 왠지 보람 있어. 되게. 내려가는 길도 예쁘네. 다시 왔던 길을 다시 돌아가는데 내려가는 길이 진짜 예쁘네. 잘 꾸며놓긴 했네. 잘 꾸며놨어. 아유, 우리 찍사 언니 열심히 찍네. 어? 자, 밥 먹으러 왔어요. 염소고기. 아니 저기 그 사진이 좀 너무 그런데. 그리고 라이프를 썰어 썰어 썰어. 얌얌. 얌얌. 짭짭. 손님이 우리밖에 없네. 배고파. 입에 막 단내가 막 나죠. 배를 탈 때는 12월달, 1월달, 2월달 추천해요. 지금 한 32도 정도 온도가 되는데 습도가 높고 온통 땀으로 범벅이 되고 있어요. 살이 한 2kg 빠졌죠. 빠졌어? 그리고 코로나 전에는 입장료가 이제 20만 동이었어요. 근데 이제 오늘 가니까 이제 위험하니까 도로 밑에 뚫어놨어. 그래, 그래서 맞아. 입장료가 5만 동 올랐어. 25만 동 정도 같으면은 지금 한 15,000 정도, 우리나라 돈 15,000 정도. 하면 팁은 1인당 5만 동 정도 계산하면 되는데, 1명 타면 10만 동, 뭐 4명 타면 20만 동. 우리 팁 얼마 줬어? 그래, 이제 원래 이제 기본 20만 동, 1인당 5만 동씩에 2,500원, 20만 동 주는데, 오늘은 뭐 손님도 없고, 요새 뭐 순번 기다리다 보면 뭐 일주일 기다리고, 그래서 제가 한 아주머니당 30만 원 샀어. 그러니까 아줌마 입이 약간 째져버렸어. 집에 갈때 돼지고기라도 사서 가서 먹겠죠? 그러네. 짱안도 한 4년 만에 왔고. 맞아. 연수집도 한 4년 만에 왔어. 이 집은 맛있었던 것 같다, 왠지. 자, 건배를 하자. 배고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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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 줘. 세트인가 보다. 이야. 세트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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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트